네, 바로 진행을 할게요. 일단 저희 승원이 형 저 트라이글 때 같이 또 이렇게 또 호흡을 또 맞췄었잖아요. 그때 제가 첫 주연 드라마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, 그때 이제 승원이 형이 옆에서 제가 긴장을 안 하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진정성이나 그런 뭐 많은 그런 표현들을 좀 할 수 있게 옆에서 계속 뒷받침해 주셨던 형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감사드리는 그때 진짜 한차 타고 다니고 제가 제주기차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팬들이 굉장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. 너 부러워!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항상 한 차에 타고 있으니까 그랬었고, 뭐 진짜 밥도 같이 먹고 뭐 빈 시간에 술도 먹고, 또 얼마 전에 같이 트라이앵글 했던 시완이랑 셋이서 한번 술을 먹었었는데, 아, 시완이가 아직도 굉장히 잘 따르고요. 둘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아, 재중아 참 그 작업을 하면서 너란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. 나이를 떠나서 카메라 앞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또 표현하고, 그 무엇보다 스태프들한테 하는 거 보면서 아, 참 이 친구의 팬들은 참 웃기죠. 이 친구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또 마침 뭐 저보다도 뭐 어떤 면에서든 다 뛰어난 제 좋아하는 동생들이랑 또 작업을 또 딱 한다 그러더라고요. 고마워! 아니야. 근데 그렇게 이렇게 또 만나게 됐어요. 아무튼. 아, 생각보다 동안이죠? 네! 나이 되게 많아요, 이 사람. 딸 둘. 아, 딸 둘이야. 와이프가 둘이어야 되는데, 딸. 딸 둘. 딸 둘인데, 둘 다 제가 일을 쉴 수가 없는 게 창석이 형 다음으로 제가 딸이랑 닮았어요. 걔를 어느 정도 세상에 평균치를 만들어줘야 될까요? 딸인데 내 얼굴에 머리만 길어요. 귀엽겠다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진 꼭 보여드릴게요. 네. 네. 네, 또 결혼 얘기하니까 우리 또 다란 형이 저랑 결혼 하게 되죠. 축하해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축하 받아야 될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. 네, 뭐 한마디씩 다 하는 건가? 저는 나이는 재중이보다 많은데 진심으로 재중이가 저보다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진심이에요. 그 승환이 형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 잘 알고 있어요. 재중이한테 많은 걸 솔직히 좀 배우고도 있고, 현장에서 모르겠어요. 제가 겪어봤던 후배 친구들을 보면 이럴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. 근데 스태프들 정말 많이 생각하고 겸손해요. 이건 가식이 아니라 여기 오고 싶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.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아마 군대 가서도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아마 건강하게 군대 가서 몸 다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마음 다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마음도 다치지 않고 정신 몸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, 그때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야 동문.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이제 다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동생이지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좀 스태프들이나 뭐 다 같은 얘기예요.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재중에 대해서 잘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초대받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선물 받는 입장이라는 생각도 들고, 또 여러분들도 뭐 행복하게 잘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어디 현장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
근데 와 나는 저도 뭐 작품이 이제 20개 넘어간 것 같은데 영화 드라마가 와 그 어떤 현장보다 아 팬들의 힘이 나는 뭐 어디서 그런 음식을 어서 먹어봐 담으면요 촬영 끝나고 재중이랑 저랑 주방 가서 그거 다 싸갔어요 진짜 아, 싸워서 가족들이랑 먹고 재중이도 아, 먹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. 간식까지 선물까지 과자까지 음식까지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있고 스태프들이 고생 많은데 힘 많이 내고 있어요 진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할까? 지금 그래요? 스태프 많이 많으시고 스태프도 아, 그래요 전했을 적 우리 얻어본 게 있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캐릭터 없어지는데 안 그래도. 진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형들하고 이제 예의거리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좀 떨어진 것 같은데. 그리고 뭐 좀 있어요.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좀 얘기하기는 좀 아쉽고 하고. 그래서 저희가.